아빠. 박태섭 씨 사망 사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니죠. 내가 왜! 나를 잘못했어! 그 사람 죽었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 아니야. 오늘 민호가 아빠를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렸어요. 아빠를 도깨비처럼 그렸더라. 도깨비야. 무서우니까. 도깨비라고? 도깨비 방망이. 있지. 또 돈 달라고 온 거야? 부회장님 손자는 잘 있습니다. 나 솔직히 민호 키워줄 여자로 당신이 제일 만만했어. 나한테는 민호가 제일 골칫거리였거든. 나도 이런 내 인생이 억울한데 우리 민호가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어? 석중이 자식은 40패스가 눈앞인데 난 3년째 부장이라고. 오빠 2차까지 붙으면 우리 결혼하자. 석준이 결혼 못해? 석준이 서재라는 사실 알면 바로 파투야. 아니 글쎄 그 사실을 어떻게 알리냐고. 아버지는 석준이 생모에 관해서 함과하라고 유언장까지 써놓으셨는데 무슨 수로? 엄마한테 서운했다가도 이걸 보면 마음이 풀려. 바느질로 이걸 새기던 엄마 마음이 느껴지거든. 혼의 자식이란 것만 얘기해주면 게임 끝인데. 고등학교 땐 너 같은 애랑 엮일 일 없었는데 학교에서 너랑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이없고 존심 상해. 넌 내가 왜 그렇게 싫으니? 너랑 난 급이 다른 교사야. 사랑의 불륜이 어딨니? 네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제가 돈을 받았다뇨?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오 선생을 모함이라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강태수 회장님 찾아갈까 봐 겁나십니까? 대신 돈은 강석환 부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허튼 수작 부리면 난 가만 안 있습니다. 투서 보낸 사람 너지? 돈 봉투도 네가 한 짓이지? 내가 치욕스럽게 그만뒀는데 오필점 기간제 교사 주제 네가 학교로 계속 다닐 것 같아. 와 종주야. 이번에 줘도 또 손 벌릴 게 분명. 평생을 기생충처럼 달라붙겠지.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없애버려. 우리 쪽에서 그랬단 거 알면 그 자식 가만 안 있을 거야. 죽어서도 당신 같은 사람들 문상만 받고 가는 저 인간 나도 싫어. 박태섭이 형 사무실로 찾아와서 돈 요구하며 협박했었잖아. 무슨 협박? 아 얘 진짜 이상하네. 이제 비워줘야겠어요. 박태섭이 이제 전세금 담보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석준이 네가 판검사 되는 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 엄마. 이제 알겠니? 교사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알바할 때였어요. 손 닦아요. 태어나 남자한테 처음으로 받은 친절이었어요. 태안경 끼고 수염 났던 사람이요. 언제 또 오나요? 알 수 없는 이별이 지나가고 다시 사랑 내게 찾아오고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쳐본다.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 줄 알아? 아마추어는 실패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근데 프로는 실패까지 끌어안거든. 엄마! 아, 이쁜 우리 딸. 전 그냥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하루하루 무탈하게 재밌게 사는 게 좋아요. 그 중간에 많이 쉬셨네요. 그 재계약된 경우도 없으시고. 고객센터에서 본부장까지 너무 멀지 않아요? 걱정 마. 반드시 본부장으로 갈 거니까. 엄만 있는 것에 감사해. 민호 민지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난 엄마한테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 이상형이야. 본부장님 혹시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우리 둘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나보다 키 커요? 나보다 잘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어딜 가요?
무슨 이유로 추방 나간 겁니까? 씨, 아이스대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둘이 알아? 아, 미쳤어요? 내가 이 여자 남편이게? 이봐요! 이봐요! 인물은 좋다. 누구야? 어쩌다 알게 된 사람.